안녕하세요. 플랜토 김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랜지, 파운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함께 출발해 보시죠. 플랜지 클래스는 우선 도면에 표기된 BOM을 보시면 150샵이라고 표기된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해당 플랜지의 사용압력과 온도를 고려해서 결정된 숫자입니다. 발음은 클래스 땡땡땡 아니면 땡땡땡 파운드라고 하고 표기법은 화면에 나열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의미는 다 똑같아요. 이 발음과 표기는 아스메 16.5와 16.47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해당 아스메 코드를 한번 보실까요? 더 정확하게 클래스 혹은 파운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노테이션, 표기라는 부분을 보시면 클래스는 무차원수이며 압력과 온도에 따른 등급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압력과 온도에 따른 등급을 표현한 의미가 없는 무차원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50파운드라고 해서 무게 150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발음만 클래스나 파운드로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번에는 클래스에 따라서 플랜지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12인치 플랜지들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클래스만 틀린데요. 뭐가 다른 것 같나요? 네, 플랜지 안에 배관과 연결되는 직경은 모두 동일하지만 클래스가 클수록 플랜지 크기도 커지고 대체로 볼트 수가 많아지고 볼트 직경도 커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높은 압력과 온도를 견뎌야 하니 볼트 수나 굵은 볼트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라서 모두 이해되실 거예요. 이번엔 플랜지의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배관과 연결되는 직경은 모두 동일하지만 고온, 고압을 견뎌야 하니 두께와 크기가 더 커져서 중량도 더 많이 나가겠네요. 여기 4인치 플랜지의 다른 각도 사진도 가지고 나와봤으니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플랜지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플랜지 측면 형상에 따라서 웰디드 넥, 슬립 온, 소켓 웰드, 랩 조인트, 스레디드, 마지막으로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웰디드 넥과 슬립 온 타입을 설명드리면 웰디드 넥은 고온 고압에서 사용하고 제작이 조금 오래 걸려서 그로 인한 납기도 조금 필요해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슬립 온 타입은 웰디드 넥과 달리 좀 더 낮은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제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웰디드 넥보다 간단해서 빠르고 가격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하답니다. 그렇다면 웰디드 넥이 슬립 온 타입보다 더 고온 고압에서 사용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진을 잘 보시면 웰디드 넥은 배관과 연결 부위가 벗 웰드 타입이고 슬립 온 타입은 필렛 웰드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벗 웰드 타입은 필렛 웰드 타입보다 더 높은 인장 강도를 보이기 때문에 이음 효율이 좋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벗 웰드 타입을 사용하는 웰디드 넥이 슬립 온 타입보다 더 고온 고압에서 견디는 이유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플랜지는 접촉면 형상도 다양해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접촉면이 평평한 플랫 페이스와 접촉면이 살짝 올라와서 양쪽 플랜지들의 기밀성 유지에 더욱 효과적인 레이즈드 페이스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답니다. 어떠셨나요? 플랜지 클래스에 대해서 아스메 코드를 기반으로 설명드려봤는데요. 꼭 이해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